등록해 주세요. 산타클라라 리바이스 스테디움에서 열린 제6회 K글로벌 실리콘밸리 행사에서 헨리 피스커 씨가 자율주행차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중심부인 산타클라라 리바이스 스테디움에서 15일 시작된 행사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테크 컨퍼런스와 한국 기업들의 미주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수출 박람회, 구인, 구직 세션인 채용 박람회가 각각 진행됐다. 행사에는 패널, 기업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테크 컨퍼런스에서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서울대 진흥형자동차 IT연구센터 센터장인 서승우 교수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자율주행차 연구의 현주소에 대해 설명했으며 전기차 생산업체 피스커의 설립자인 헨리 피스커 씨가 자율주행차 개발이 가져올 항우 관련 산업의 변화에 대해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엔비디아, 리프트, 삼성 SDS, 소프트뱅크 로보틱스, SK텔레콤, 허리아진 벤처스, 파이너리 VR,